안녕하세요. 곽훈테레비입니다. 오늘은 홍대에 왔습니다. 홍대에서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과연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바로 미야자키 미오입니다. 오늘 7월 30일은 미야오의 생일입니다. 팬들의 정성이 가득한 영상을 보기 위해 홍대에 왔습니다. 김미야오, 생일 축하해! 도치기 성지순례를 한 후에 이바라키 쪽으로 내려오면서 일모행에서 미야오가 갔던 스쿠바 쪽으로 왔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견학을 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입장료, 주차비 모두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견학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이 인공위성과 우주선 등이 전시되어 있는 스페이스 돔입니다.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롭게 견학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구름에 가려져 있네요. 우연이겠죠? 전시관 안에는 여러 가지 우주선 관련 전시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주식은 맛이 없는 걸로. 미야오가 앉아있던 곳이네요. 내부에는 여러가지 우주식 외에도 우주 관련 상품 및 굿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주식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쌌어요. 맛없다는데 비싸다고 하니 스킵. 자석이나 배지, 볼펜 등등 여러가지 상품이 많았습니다. 저도 온 김에 몇 가지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미야오의 흔적을 볼 수는 없었지만 따로 드는 비용 없이 좋은 추억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이바라키 공항과 나리타 공항에서도 많이 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야오가 갔던 큰 불상이 있는 곳으로 성지순례를 갈 계획입니다. 7월 30일 미야오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한국 데뷔하자.